사실 이제 김일성이 이제 주장한 게 뭐냐면 자기는 이제 일제하고 싸웠고 뭐 어떤 독립운동가처럼 이제 행세를 했는데 그런 교육 자체가 다 사실 거짓말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일제하고 싸웠다 그러면서 북한 체제를 일제보다 더 못하는 체제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그 사회주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아들에게 권력을 준다는 것은 봉건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인민들을 기만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국을 자기의 어떤 동상으로 뒤덮여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북한에 3만 8천 개의 개인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어느 곳에 가도 그런 동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광적인 우상 숭배를 만든 장본인이 이제 김일성이고, 그게 이제 그 아들로서 이제 이어지게 됐는데, 이 아들 시대에는 완전히 뭐 깡패의 국가로 변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인민들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고, 300만이 굶어 죽게 만들고, 온 나라를 이제 수용소로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이 김일성, 김정일 이 가문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반역 집단 가문이죠. 반역자 가문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2,300만의 어떤 그 인민들을 완전 노예화시키고 또그 전에 6.25 전쟁을 통해서 또 수백만을 이제 학살한 아주 우리 민족의 원흉이라고 볼 수.